서울은 그 정도 무슨 건데? 오늘은 서울에 저희 수올리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미팅을 좀 하러 왔습니다. 유독 올해부터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저희 수올리와 뭐 콜라보를 하는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수올리 임직원분들께서 여기랑은 꼭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여기 브랜드는 저희 젊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브랜드라서 저도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올리라는 아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도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서울 너무 더워. 확실히 미팅을 하려면 부산보다는 주로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아, 서울로 와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지금 시즌도 끝났겠다 솔직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아시는 분들은 명지에서 자취를 했던 걸 아실 텐데, 수올리 사무실을 개업하기 위해서 사무실 월세가 또 이중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자취를 도중에 포기하고 본가로 들어갔었거든요. 왜냐면 사무실 월세로 쓰려고. 기라. 네. 그 완료한데 또 장황하게 그 불쌍하고 힘든 표정 지으면서. 아니. 상황을 또 설명을. 어? 제가 불쌍한 표정이었나요? 그거 맨날 하는 거. 아니 그렇게 안 했어요. 이번 날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막 아니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고 막. 아니. 그 패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제가 어떠한 이러한 구구절절 금지, 장황한 설명 금지, 본탁 금지. 부상 표정 금지. 오케이, 짧게 설명하면. 오케이.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해라. 경사인 척. 짧게 설명하면 본가로 들어왔다가 다시 명지로 갈까 고민하던 와중에, 방금 아까 곽행이랑 얘기를 했던 게 또 서울로 와봐라 해서 다시 지금 또 고민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울 오면 발전은 확실할 것 같은데 괜히 올라오기 좀 두려운 그런 게 있거든요. 부산 사람들은. 아, 내만 그렇게 생각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지. 와. 미쳤다. 너무 어울린다 비주얼. 서울에 온다고 해서 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받는 게 중요하다. 네. 나이가 31이야. 잠시만요. 둘인가? 아무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도 좀 뭔가 제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 어, 봤네요 영상.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게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라고 하기 너무 배부른 소리다. 그라, 어? 어, 유튜브 30만 해가지고. 한 개. 어? 42만. 그러니까 42만이고 다 배부른 소리. 맨날 힘들다, 징징대고 막. 어? 누가 더 고소하고 있냐 지금? 어? 내가 어머 우리 형님 만나서 우즈베키스 40만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찍었냐. 근데 40만 찍은 작년이랑 비슷한 거 같다고 쳤다. 유지하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라 이거야 내 말은. 왜냐면 네가 영상이 달라진 게 없잖아 작년이랑. 그럼 아니요 새벽까지 끼워서 지금 좀 퀄리티를 높였는데 확실히 영상을. 그리고 매 영상 작년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사이였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20분 이상 촬영하려고 노력했어요. 15분을 줄여. 지루해. 말이 왜냐면 길어 네가 항상. 아 근데 그걸 다 보기가 힘들거든. 말이 많은 게 말을 재밌게 효과적으로 단축해서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15에서 17에 끊어낸다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고 고치는 거를 혼자 하라고 호소하지 말고 엄마. 40몇만 유튜버가 계속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되고 아무래도 회사 사무실 돈도 나가고.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같이 더도 해야 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이 팔렸잖아 수올리. 어? 한 잔에 많이 불렀으니까. 형님 몇 분입니다. 어? 형님 뭐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집업 안 필요하세요? 가을도 왔는데 이제 가을. 아 이거 필요하시겠구나. 비치타올 따로 집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니 보냈잖아 내한테. 이거 안 보냈어요 이거는. 이거는 거적대기 뭔데? 예? 거적대기 뭔데? 거적대기라. 이거 근데 이거는 저희가 수량이 얼마 없긴 해요. 너무 원가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많이 못 하겠다. 제가 아니야. 노력을 해가지고 원가를 비싼 걸 준비하긴 했는데 이번에 수올리 생각보다 잘 팔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너무 이번 여름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네 덕분에 이제 저희 수올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아 또 장황해가지고 수올리 잘 팔렸고 그 다음 이번 여름 개고운 결국 이걸 조회수가 작년과 차이 없이 네, 맞아요. 잘 유지돼서 잘 나왔습니다. 어, 저 다 봤네. 이거 제일 최근 영상이죠? 사장이야 사장. 어, 그러니까 이 징징대는 거 보기 싫어하고 내가 항상 그거 보면서 저것도 욕해야겠다 참고 있었다. 어,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게 사실은 유튜브라는 게 삐보면서 말씀하시죠. 매년 내려가는 채널이 참 많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한 해 다음 해 똑같이 유지한다? 다 수십일 이러거든. 심지어 유튜브도 막 40몇만인데 40몇만이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 이보다 훨씬 유명한 젠데버리보다 이게 구독자 더 많아. 거의 따거 형이랑 동급이야. 따거 형 슈퍼스타잖아. 이렇게 따거. 근데 네가 구독자랑 비슷하다는 거지. 이건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네가 왜 이사를
명지에 하냐고 부산에다가. 왜냐면 명지 갔을 때 그때 기운이 되게 좋았거든요. 기운이 좋았는데 그때는 왜 또 부산 편집이야 명지에서? 부산? 명지에서 부산 편집 이런 상황이 찾아볼까 안 찾아볼까? 찾아.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나가 임마 지금 나 나갈 거면 또 명지 찔찔해 가고 집에서 반찬 냉장고 훔쳐오지 말고 임마. 혼자 살아 혼자. 뭐 왜 그 자꾸로 못 잠궈 형님? 끝나는 거예요. 끝난데 이거 좀 많은데. 좀 샘플링이 오래 걸려가지고 늦게 나왔어요. 원래 이거 7월달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 또 내 이필라 가져왔네. 네? 이필라기보다는 해먹팁으로 재미 좀 봐가지고. 아니 이필라기보다는 선생님 이제 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는데? 해먹튜브 하면 쏠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네이버 해먹튜브 하면 검색어 바로 나와요. 쏠리로 형님 덕분입니다. 내 덕분? 네. 아니요. 아 재밌게 그... 봐주신 구독자분들. 아 그렇긴 하죠. 내가 딱 서울 와서 딱 해당을 보면서 생각했어. 네. 앞으로 나아가자. 큰 곳을 바라보자. 와, 서울 저 창문 치는 것까지 아직 갔네. 내가 서울 여기 처음 여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네. 나 신촌에서 시작했어. 아 그렇긴 하죠. 진짜 신촌 원룸에서 살면서 혼자 살았으면 널널했지. 맞아요. 근데 이상한 아저씨 한 명 와가지고 눌러앉아가지고 빠니형 두 달 눌러앉으면서 서울이 좋은 게 아니야. 새로운 장소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서울에 살지 않더라도 대전에 살든지 동대구역 앞에 살든지 아. 항상 새로운 데서 라이프를 시작하는 건 중요하다는 거지.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이건 뭐지? 내가 이런 메달을 어디서 이렇게 다 받아오겠어. 자랑스러운 부산 외대 인상. 정용실 적어서 지친 인상. 한국 방송대상 올해의 예능 인상. 누구? 준빈콰. 서울로 와라. 웰컴 투 서울. 오케이 이제 저 밥 좀 좀 먹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떡볶이라가지고. 내 일할 때 항상 이렇게 하고 밥을 넣어. 오케이. 항상 이 생각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라고. 오케이. 더울 걸 좀 나. 아 느낌 좀 있었네요. 그래. 네네. 그런 양 건데. 네. 외모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렇지. 아 저 먹겠습니다 형님. 나는 안 먹는다. 네? 아까 먹었으니까 좋겠죠. 분들의 열심과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음식 따위 숙취하지 않는다. 아까 형님 먹다 남기고. 일단은 이거 콜라보 건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이거 먼저 해주세요. 하와이셋츠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고 네. 우리 사이즈로. 네. 그다음에 뭐 레식 카드 소재 반팔 디저트 블랙 화이트로 해서. 네. 사실 한 이 종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하나는 캐릭터, 하나는 그냥 로고 들어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와이셋츠 하나랑 뭐 비치볼 이렇게 비치볼 어떻게 보면 증정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증정용도 이게 MOQ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비치볼 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 그냥 할 거면 아예 그냥 하와이셋츠 1종 아니면 뭐 2종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업체가 일단은 의류 전문 브랜드다 보니까. 아니 한번 여쭤볼까요? 거기다가요? 아니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아. 하와이셔츠가 있고 그 다음에 레시가드 소재 반팔 티셔츠인데 아 이거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어떤 콜라보 제품을 내면 괜찮을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시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한번 업체와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차피 내년 5, 6월 타겟이긴 한데 천천히 해달라 하더라고. 네. 근데 그래도 올해 12월 전에는 뭐 이제 디자인이나 싹 다 확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최종적으로 저희 댓글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뭐 결정하는 것보다 시청자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뭐 또 선택하기 편하신 한번 댓글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확정해 보시죠. 그래서 하와이셔츠랑 레지가드 소재 반팔 아니면 메시 소재 반팔 이걸로 이 중에 아, 둘 중에 하나로 반팔에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세 개를 하되 뭐 수량을 다 줄여서 네.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보통 콜라보 한다고 하면 꼭 한 개만 되는 거야. 여러 개 보통 공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기대를 하는데 많이 두세 개밖에 없어. 이건 뭐지? 약간 이럴 것 같아. 그럼 세 가지 정도 1, 2, 3번 하고 키링 키링에 티셔츠 이미 입힌 채로 한번 물어봐. 네네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초 이게 제가 이번에 물놀이 갔다 왔잖아요. 네. 너무 좋더라고. 하고 딱 그냥 이거 입으면 따뜻하고. 네,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주머니 이게 좋은 게 딱 이거 덕분에 핸드폰 안 빠질 일이 없고 해서 너무 좋더라고. 겉감 부드럽고 안에는 뭔가 물기 잘 마르는 수건 딱 그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내년에 콜라보가 총 두 개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곽튜브 튜브가 나와야 되는데 또 생각한 게 뭐 그 비치볼 비치볼 형님 얼굴 다 크게 있으면 때릴 맛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튜브는 그냥 일반 링튜브 링튜브 네 곽튜브 튜브가 나오면 그냥 일반 저희가 시중에 쓰는 링튜브 있잖아요 팔 이따 끼는 거 이게 나을지 아니면 뭐 이 비치볼 이런 게 괜찮을지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개 아까 말씀드린 거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매년 새로운 저희만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생각한 게 튜브인데 이때까지 시중에서 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신개념 튜브가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디자인 등록은 어차피 저희가 다 할 거잖아요 네 내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드리고 저희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키링 패키지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 솔리 미니 키링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샘플링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원래 올 여름에 딱 저희가 같이 출시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져 버렸네요 내년 여름에는 그래서 올해처럼 뭔가 안 늦어지게 지금부터 빨리빨리 준비해서 네, 한번 해보시죠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시즌이 끝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울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와서 이런 기회를 좀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소울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름 끝나고 겨울잠을 안 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떤 걸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바로 차박을 떠납니다 또 차박을 하면서 또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아마 가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가지고 낮에는 조금 덥지만 전에는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지금 제 여자친구가 뒤에 누워있긴 한데 저 친구를 안 쓰고 저녁에 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차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